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추석 이효냥. 돌아가는 세월 앞에 높이 떠서 웃음 내미는 한가위 보름달. 한가위 날까지 가득 채우는 동안 벌판을 지나는 기항열차 기적 소리에 송편 빚던 어머니 손길 멈추시고 자식 기다림을 더하신다.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깊이 팬 주름진 얼굴로 며칠 동안 들판에 나가셔서 동부 알갱이 햇볕에 고로 말려 푹 고아 떡곰을 만드시고 고향 뒷동산 밤나무에서 아람밤 주워 송편 속을 만들어 솔향기 가득한 송편 쪄내시며 자식을 기다리시는 어머니. 마음으로 타오르는 사랑의 불씨로 둥그런 보름달 만드시는가 보다. 어쩔 수 없이 흘러간 세월, 외로운 삶의 변방에서 자식들 돌아와 고향 마루에 걸터 앉아 넉넉한 마음으로 보름달 바라보며 어머니 가슴속에 진하게 밀려오는 진한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면 어머니 사랑은 탐스럽게 익어 애달픈 열매로 맺히고 어머니 손을 살며시 잡으면 가슴에서 송편으로 익어가는 어머니 사랑 넘쳐 징처럼 찡 가슴 울리는가.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